저는 오늘 민생을 챙기고 민심을 섬기는 정치를 위해 담대한 도전에 나섭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하는 저는 지난 3년여 동안 뼈저린 반성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을 자각했습니다. 21대 선거에 나서며 유권자에게 약속했던 경제 살리겠습니다. 제주 바꾸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돌아봤고 당원과 지역 주민의 진정한 염원이 과연 무엇인가를 깊게 성찰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국민과 민생입니다. 국가란 곧 국민이란 생각으로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 지역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안정과 복리를 추구하며 미래 세대가 살아갈 기반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역할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자서전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민은 과연 선진국 국민의 삶을 누리고 있을까요? 올해 기준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3.3%로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 12위에 불과합니다. 1인당 GDP 역시 14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는 선진국인데 제주도민은 중진국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행은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한 삶에서 비롯된 OECD 기준 출산율 최하위와 자살률 최상이라는 수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 추세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권재민과 행복추구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국가의 준엄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주가 전국에서 1등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주의 자연환경과 삼다수, 감귤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것들이 전국 1위라는 것을 모르는 도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가 불명예스럽게 1등하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비만율, 이혼율이 모두 1등이고 무엇보다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불행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주의 현재이고 정치권을 포함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아가야 할 당면 과제들입니다. 반면 제주에서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많은 돈을 벌어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감귤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감귤 수출액은 전체 9위에 불과하며 1위 품목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1차 산업 비율 압도적인 전국 1위, 근로자 평균 연금 전국 최하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통계는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고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산업과 경제 구조의 질적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에 제주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구조 재편 등 시대 흐름을 벅차게 껴안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랜 민생투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엔 국민이 없다. 그러한 지적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의도 정치인의 마음과 민심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은 결국 정치가 변화해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정치가 아니라 균형과 화합, 상생을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흔히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지닌 저마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정치. 다양성은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아닌 서로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생과 협력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낡은 관행과 이념, 우리를 편가르는 이분법적 사고와 완전히 결별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선거에서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다면 의정활동 기간 동안 이번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과 상의하고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분들과 정책 결정 과정을 공유하고 사회적 공공선에 입하자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며 도민들의 궁극적인 염원이 바로 이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김영진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변화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김영진이 추구하는 정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도민이익 극대화입니다. 그것으로 얻어지는 성과는 자살률 저감과 출산율 상승,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너무나 많습니다. 김영진은 해냅니다. 김영진은 제주가 기다려온 변화를 창출합니다. 김영진은 미래 먹거리의 기반을 다집니다. 과거에 누군가처럼 상대의 실수를 공격해서 얻는 반사 이익을 버리고 스스로 혁신함으로써 얻어진 성과로 증명하고 유권자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제주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방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선거철이 되면 이런저런 약속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약속은 제주말로 허맹이 문서, 즉 허공의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약속은 지켜왔던 사람이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약속을 지키자는 정치인의 새로운 약속은 다시 허맹의 문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그것이 바로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가 나라와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김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